자, 1교시. 첫 고백은 너무 어려워. 여러분,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지요? 초등학생 친구들 혹시 고백해 본적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이야기하기가 부끄럽나요? 네.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줄 영상은 정빈이라는 친구가 지은이에게 고백을 하는 영상이에요. 그런데 고백이 지금 어렵다고 되어 있으니까 고백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네, 고백이 실패할 것 같죠? 그래서 실패한 고백의 영상을 이야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에게 안녕 지은아, 나는 정빈이야. 편지는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 어떻게 마음을 전할지 고민하다가 편지를 써. 이제는 너에게 내 마음을 고백해도 될까? 너랑 짝이 된날 왠지 떨렸어. 어쩌면 그날 내 사랑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 그 뒤로 너만 보면 설레임에 심장이 뛰어. 지난주는 너가 아파서 며칠 학교 못 왔었지. 감기 나아서 학교에 온날널볼수 있어 행복했어. 그때 너에게 고백해야겠다고 다짐했어. 나랑 사과 줄래? 너와 함께 손잡고 학교 운동장을 걷고 싶어. 내 고백을 받아주던지 말던지 너의 마음이야. 그렇지만 우리 사귀지 않더라도 친구처럼 잘 지내자.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답장 기다릴게. 정빈이가. 이게 뭐야? 맞춤법 다 틀렸잖아. 아, 안 돼. 맞춤법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 해야겠어. 네, 지금 반응이 엄청 뜨거운데요. 막장 드라마. 그리고 설레임이 먹고 싶은 친구도 있군요. 하양초 이땡년 친구. 그리고 귀엽다. 너무 귀여운 학생들이죠. 상주중앙초 학생들입니다. 자, 영상에 남자 주인공 이름 혹시 기억하나요? 남자 주인공 이름 기억하나요? 네, 맞아요. 정빈이었죠. 정빈이가 지금 지은이에게 마음을 고백했는데, 여러분, 편지 내용이 어땠습니까? 네. 네, 맞춤법이, 그리고 달콤한 사랑도 느껴졌어요. 맞아요. 구미 왕산초 친구, 맞춤법이 다 틀렸어요. 네, 맞춤법이 왜 틀릴까요, 여러분? 지금 정빈이처럼 맞춤법 틀리는 친구들 많을 텐데, 우리들은 맞춤법이 왜 헷갈릴까요? 맞춤법 오류가 나는 이유. 맞아요. 어려워서. 자, 먼저 어려워서 몰라서 여러분 맞춤법 많이 틀리죠? 그리고 요즘에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그 시간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맞춤법 오류가 나기도 하고요. 확실히 책을 많이 읽으면 네, 그쵸. 책을 많이 읽으면 책에서 많은 글자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하면서 맞춤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글쓰기조차 하지 않으면 고민하는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네, 소리 나는 대로 맞아요. 소리가 비슷해서 대교초 친구가 말했듯이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 한글 맞춤법은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는 글자도 있지만 어법에 맞게 써야 하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만 쓰면 안 되는 글자들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줄임말이라고 다른 색깔로 표시했는데요. 줄임말 때문에 맞춤법을 틀리기도 합니다. 자, 이따가 공부하면서 이 줄임말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요즘 신조어라고 해서 새롭게 생기는 말들도 많고 줄여서 쓰는 말들이 많죠. 줄임말을 선생님들은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줄임말.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교시 첫 고백은 너무 어려워. 이제 고백이 어려웠던 정빈이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제 정빈이의 맞춤법을 함께 고쳐줄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고쳐봅시다. 자, 그래서 바로 2교시로 갑니다. 2교시.